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궁예 2편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1편 못 보신 분은 우상단 카드 클릭해서 1편 봐주시고 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궁예는 정말 폭군이었을까? 물론 맞다, 폭군이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혹시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끝까지 좀 봐주시죠. 일단 그걸 제대로 알기 위해선 궁예의 삶 전반을 한번 봐야겠죠. 궁예는 소년 시절부터 범상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빨이 돋아나 있었다, 뭐 무시무시한데, 실제로 어린 시절에도 엄청난 문자 행동을 무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삼국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 왕가에서 아기 궁예를 휙 내다 던져버린 걸, 궁예를 키우던 유모가 극적으로 캐치를 해서 몰래 데리고 나와서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궁예를 키우면서 고생을 엄청 하신 모양이에요. 대놓고 고생스럽게 길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고생스럽게 길렀다라는 거는 궁예를 제거하려고 했던 정치 세력의 눈을 피해서 몰래 숨어 살며 생계도 책임지며 궁예도 키우고 이런 상황의 고생도 있겠지만, 뒤이어 궁예의 말썽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나옵니다. 삼국사기, 어린 궁예의 몹쓸 장난짓은 나이 10여 세가 되어도 그치질 않았다. 이에 궁예를 기르던 유모는 견디다 못해 드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궁예야, 사실을 알려주겠다. 사실 너는 태어났을 때 나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였다. 허나 내 차마 버림받은 너를 그냥 두고 볼수 없어 거두어 이렇게 오늘날까지 길러온 것이다. 그런데 너의 미친 짓이 이리 심하니 언젠간 너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너무 두렵구나. 그렇게 되면 필시 너와 나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터이니 이를 대체 어쩌면 좋단 말이냐. 삼국사기 대놓고 궁예 어릴 적 말썽에 대해 미친 짓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지간히 불량 청소년이었던 모양인데, 결국 견디다 못한 양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된 궁예는 반성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 어머니께서도 근심을 덜지 않으실지요? 그동안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직 인사 올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 10세 소년 궁예는 어머니 곁을 떠나 세달사라는 사찰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는데, 그때 자신의 본명을 스스로 선종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10세 이전에도 미친 짓을 하고 다닌다 돼 있을 정도로 자유분방했던 궁예였기에 승려 생활 역시도 계율을 지키거나 구도자의 길을 걷지는 당연히 못하게 됩니다. 보통 어려서부터 하는 미친 짓이라고 하면 대개 주로 싸움질이나 뭐 그럴 거잖아요. 해서 아마 궁예가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잘했을 것이다. 즉 일진이었다. 일진 궁예. 추후 도적단에 들어가서 비교적 빠른 시기에 중간 간부 더 나아가 최상부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도적단, 즉 무력 집단이라면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는데, 역시 무술 실력이 중시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진 궁예는 나이를 먹으면서 마치 소림사 승려들처럼 경전이나 마음의 수양보다는 무술 실력, 연마에 힘썼던 것 같다. 이런 궁예였으니 뭐 계속 사찰에만 살 리가 없죠. 결국 궁예는 뻗치는 힘을 억누르지 못하고 드디어 세상으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웅이 시대를 만든다라는 것보단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것 같아요. 신라 말기가 워낙 사회가 뒤숭숭했기 때문에. 삼국사기, 신라 말기에 정치가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흩어져 배반하고 지지하는 수가 반반씩이었다. 도처에서 무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개미떼같이 모여들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 당시에 이제 인신공양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유물들도 발견되고 했습니다. 처참한 거죠. 근데 궁예는 이런 처참한 사회상 속에서도 오히려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삼국사기, 궁예는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무리를 끌어모으면 뜻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난세가 아니면 궁예라는 인물은 떠오르지 못하고 그냥 동네 깡패로만 삶을 끝낼 수도 있었던 거죠. 허나 청년 궁예는 결국 죽주에서 당시 한창 세력을 날리던 기원이란 인물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때가 891년, 궁예의 출생 연도에 대한 논란 지난 시간에 다뤘는데요. 만일 869년생이라면 이때 만 22세, 857년생이라면 34세가 되겠네요. 죽주란 데는 지금의 안성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기원은 삼국사기에는 도적대의 우두머리다라고 나와 있어요. 신라 말기 후삼국 시대 이런 때는 도적이나 호적이나 뭐 거의 구분이 무의미했죠. 특히 유명한 원종과 애노인한 이후에는 곳곳에서 이런 민중들의 분출하는 분노를 모아 그 리더 역할을 하는 이들이 여기저기 터져나오게 되는데, 이 원종 애노인환이 889년에 터지고 궁예가 기원 밑으로 처음 출사한 게 891년이니까 거의 시기적으로 비슷하고, 당시는 진성여왕 때죠. 진성여왕도 진짜 암군이었네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 원종 애노인환을 보면 신라란 나라가 드디어 망조가 들어간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수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이죠. 일단 난이 일어나기 전을 보면 나라 각 지방에서 중앙조정으로 세금을 보내지 않아서 창고가 텅텅 비고 국가 재정이 빈곤해졌다라는 기록이 보이고요. 근데 이에 진성 여왕이 이 난국을 타개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빨리 세금 안 보내?
이렇게 강하게 독촉만 해대는 참으로 답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삼국 사기에는 각 지방에 물자는 없는데 세금만 하도 독촉을 해대서 도처에 도적 봉기가 팡팡 터져나왔다고 돼 있어요. 결국 그래서 그 시발점으로 크게 터진 게 원종 애노의 난이죠. 근데 특이한 건 이 난의 최종 결착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기록에 남아있질 않아요. 관군조차 겁먹고 못 견뎠을 정도라 했으니 그 위세가 어마어마했을 텐데 결국 후대 역사에 원종과 애노라는 이름의 호족이 등장하질 않으니 크게는 결국 스파르타쿠스처럼 관군에게 진압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신라 조정군만으로는 도저히 제압이 안 되어서 뭐 여타 다른 호족의 도움으로 제압을 했거나 그게 아니면 원종이 스스로 다른 유력 호족에게로 귀부에 들어갔을 수도 있죠. 여하튼 겁 집어먹은 장군을 참양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 차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없으니 진성여왕 중심의 신라 중앙군만의 힘으로 제압 못한 것은 거의 맞아 보입니다. 그 나라가 농민반란 하나 제압하지 못할 지경이 된 거니 그야말로 아수라장인 거죠. 꿈나무 갱스터들에게는 얼마나 기회는 찬스인 시대입니까? 궁예한테 딱 맞는 시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죽은 기헌이란 인물하고 궁예는 별로 궁합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특히 기원이 궁예의 엄청난 잠재력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삼국사기 기원이 궁예를 업신여기며 예의를 갖춰 대우하지 않자 궁예는 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었다. 한마디로 완전 무시당했다는 건데 훌륭한 사람이라고 매번 모든 상사에게 인정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청년 궁예는 이런 첫 직장에서 이 대무시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무시를 뛰어넘을 길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인물들을 찾아 나서요. 그리고는 역시 패기와 혈기는 넘치는데 기원한테 중용받지 못했던 원외, 신원 등 인물들과 사람들을 하나씩 포섭하여 자신의 동지로 삼습니다. 난세의 영웅이란 결국 자신의 동지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죠. 동지하고 친구는 개념이 다르죠. 천 명의 친구가 있어도 한 명의 동지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구는 정말 없지만 함께 고난과 대사를 뚫고 갈 동지는 만들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지를 만드는 테크닉이라고 하면 일단 사람을 잘 알아보는 거겠죠. 아, 저 녀석은 동지가 될 만한 사람이다. 전제조건은 크게 세 개인 것 같아요. 마음속에 큰 울분이 있을 것,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혹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것,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을 것. 의욕 에너지도 없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마음 없이 회의주의에만 빠져 있으면 결정적으로 인간을 못 믿고 냉소만 하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누군가의 동지는 될 수 없는 사람이겠죠. 그런 인간에게 접근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궁예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놈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동지를 만들 줄 알고 그 자신이 누군가의 동지가 되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 능력 없이 그 자리에 올라간다? 단순한 도적대 두령, 깡패? 도적대 두령은 뭐 아무나 하나요? 하물며 나라 전체를 들어먹을 도적대라면 더더욱 궁예는 일개 도적대 두령에 불과했다? 그럼 한번 자신이 스스로 사람 모아서 나라의 절반을 먹을 정도의 조직을 키워보면 됩니다. 궁예를 우습게 볼 거면. 뭐 그게 가능하면 궁예의 능력을 조롱해도 되겠죠. 비록 그가 악인이든 뭐든가에 역사의 이 정도 획을 그은 인물이라면 현실 속 우리네 주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인물임은 거의 분명합니다. 기원이라는 상사 밑에서 비전 없다, 울분을 곱씹으며 이직을 꿈꾸던 궁예는 암암리에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비밀리에 조직해 결국 북원, 강원도 원주 지역에 떠오르던 새로운 호족인 양길에게 자신의 비밀 조직을 이끌고 투신을 합니다. 이 양길은 기원과는 달리 궁예를 홀대하지 않고 상당히 우대를 해주는데요. 이걸 단순히 기원은 사람 보는 눈이 없었고 양길은 그 눈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사서에 궁예가 뭐 그 원외, 신원 등과 비밀리에 결탁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이 원외 신원이 그저 단 한 명의 개인이었을 확률보다는 일정한 단위의 혹은 어느 정도 파당 세력을 이끄는 정도의 인물은 되었겠지요. 그냥 동네 지나가던 깡패 1, 깡패 2 이런데 사서에 굳이 이름까지 남아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예가 처음 기원한테 출사할 때는 뭐 동네 불안당들 주섬주섬 모아서 참가한 수준이었기에 기원이의 눈에 궁예가 볼품이 없어 보였겠죠. 근데 양길은 궁예를 예를 갖춰서 대했다. 이거는 궁예가 기원파 중에 일정한 조직 이상을 떼내서 가져왔기 때문에 태도가 달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양길에게 넘어간 이후 궁예는 빠르게 주요한 역할을 맡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양길은 궁예에게 군집단의 통솔을 맡겨 이고을 저고을 정복전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궁예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 화려한 기록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원주의 중심터를 잡고 있던 양길은 서쪽은 자신이 확장을 해나가고 상대적으로 지형적으로나 여러모로 공격하기 힘든 동쪽 지역 정보를 궁예에게 맡기는데요.
원주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산악지형 아닙니까? 당연히 공략도 힘들고 보급도 정말 고생이고. 근데 궁예는 너무나 잘 수행해요. 그야말로 연전연승 해나갑니다. 사실 우리가 궁예를 천하 잔혹 폭군으로 기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후대 나라인 고려에서 만든 사사설 때문인데요. 바로 삼국사기. 근데 이 삼국사기에서조차 초창기 궁예에 대해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사졸과 고락을 같이 하며 죽어나 빼앗는 일에 이르기까지도 공평하여 사사로이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를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여 장군으로 추대하였다. 굉장히 훌륭한 리더였다는 거죠. 조금 지위 올라갔다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일반 최하급 병종들하고 늘 숙식 등 생활을 같이 했고 또 아랫사람 인사관리가 굉장히 공평무사했다. 합리적이었다. 뭐 예쁘다고 누구 더 주고 뭐 덜 주고 밉다고 뭐 아니랬다는 거죠. 적어도 이 시점까지의 궁예는 숱한 민중 부하들에게 존경, 위엄, 사랑을 동시에 받는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894년 궁예는 자신이 그동안 승리와 받아들이기로 모아들인 그 무리를 이끌고 그의 초창기 인생 큰 전환점이었죠. 명주 공략에 나서게 됩니다. 이 명주에 들어갈 때 궁예 밑에 모였던 민중이 3,500 되었다고 해요. 뭐 또 다른 기록은 600명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지난 시간 궁예 출생년에 대해 이제 869년설, 857년설, 845년설 3개 소개해드렸는데 만약 869년생이라면 이 3,500명 모았을 때가 25살 이런 얘기가 되고요. 857년생이면 37세라는 얘기죠. 25살에 이 정도 규모의 리더가 된다.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긴 하죠. 패거리 대부분이 젊은 청년 위주였다면. 근데 쳐들어간 명주란 지역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백산맥을 넘어 들어가는 영동지방이거든요. 영서를 장악했던 궁예였지만 영서에서 영동 넘어간다는 게 지금도 힘든 일인데 당대엔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었고 상대도 막강 김순식. 당시 모은 궁예 추종자가 뭐 이렇게 있어도 급하게 모인 세력일 거기 때문에 뭐 조직력 이런 게 높았을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보급 문제도 있고 그 김순식 병력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급하게 모여든 궁예에 비해 전력이 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궁예는 그에게는 정말 우스울 수 있는 존재였을 텐데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김순식이 당시 일개 양길휘하 즉 도적대 수령의 부하에 불과했던 궁예에게 홀라당 귀보를 하는 거죠. 이게 조금 미스터리예요. 당시에 궁예가 김순식하고 어떤 담판을 지었을지. 김순식이 신라 왕들에다 못된 뭐 김주원이나 김원창 등과 관계가 있는 가계라면 궁예라는 인물을 통해 한스러운 현 신라 왕가를 무너뜨릴 만한 어떤 희망과 비전을 봤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궁예. 내 지지해줄게. 이랬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은 김순식 역시 신라 왕가 계파로 신라란 나라 자체가 완전히 체제가 붕괴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았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궁예가 난 신라 왕자님이다라고 소리를 치고 다녔으므로 기왕이면 다른 어중이 떠중이 호족들보단 신라 왕자님 궁예한테 귀보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 경우라면 정말 궁예가 어떤 그 빼도 박도 못할 내가 왕자님이라는 증빙을 김순식한테 제시해서 그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궁예가 그냥 사람을 사로잡는 요설, 변설의 기술로 김순식을 제대로 속여넘겼을 수도 있고 여하튼 김순식의 귀부로 명주의 막강한 우군까지 얻게 된 궁예에는 드디어 엄청난 자신감과 함께 단숨에 뛰어오르는 커리어 탄력을 받습니다. 명주가 당시 워낙 정통 있는 명문 세력가였기에 여기가 궁예한테 귀부해온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도적 패거리들, 갱스터들 그리고 당대 유력 호족 상당수가 이때부터 궁예에게 귀부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강원도는 물론이고 황해도 지역의 호족들까지 상당히 귀부해 들어와요. 그리고 귀부에 들어오지 않는 세력들은 궁예가 강습, 거침없이 격파하고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죠. 특히 궁예가 강원도 북부를 평정하고 철원 지역까지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에 심하게 압박을 받게 되는 지역이 이제 당연히 그 황해도 지역과 개성 송악이었죠. 당시 송악의 가장 유력한 호족은 역시 왕룡. 땅에서 부를 쌓은 호족도 있지만 왕룡의 집안은 주로 해상활동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집안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거의 재벌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결국 궁예가 명주를 장악하고 서쪽으로 세력을 뻗쳐온 지 2년 만인 896년 왕룡은 궁예에게 귀보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궁예가 엄청나게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송악 자체가 요지인데다가 그 중국과의 해상무역을 통한 엄청난 붓까지도 차후 세력권 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고의 영입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여기서 왕건 아버지 왕룡은 여타 다른 귀보한 황해도 호족들과는 달리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명주 김순식도 그랬지만 대부분 귀부 호족들의 요구 조건은 나 그냥 여기서 계속 왕초할 수 있도록 해줘 라는 거였는데요.
즉, 이 지역에 짱은 개성 나다. 이것만 인정해 주삼. 이건데, 왕릉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궁예에게 이런 건의를 합니다. 대왕께서 조선 숙신 변한 땅의 왕이 되고자 하신다면 먼저 송악군의 성을 쌓고 저의 장남을 성주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결국 성을 쌓고 나중에 궁예가 송악을 중심지로 삼아요. 이건 스스로 궁예에게 자신의 텃밭인 송악으로 와서 여기를 센터, 도읍으로 삼아라 이렇게 플랜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계속 자기 동네 골목대장 하려고 하는 여타 다른 호족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이렇게 돼서 궁예 본인이 송악으로 오고 또 거기가 전체 나라의 도읍이 되면 송악 골목대장으로서의 왕룡 가문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건데 자기 터전 안방을 궁예한테 송두리째 내주는 최악의 경우 갖다 바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해서 궁예가 이 왕룡의 파격 제안에 상당히 놀랐던 것 같고 또 매우 기뻐했습니다. 대신 왕룡은 궁예 당신이 내 아들을 중용해서 써달라 이런 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왕룡은 여타 다른 호족들과는 달리 지역 왕초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어쩌면 그는 호랑이 궁예를 품 안에 받아들인 후 내 품 안에서 언젠가 잡아먹고 말겠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플랜을 꿈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궁예가 엄청난 세력들을 끌어모으면서 급성장을 하고 있을 때 원래 주인인 양길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처음엔 양길한테 주군의 명에 따라 세력 확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겠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궁예는 배신, 독자 행보를 확실하게 걷게 되고 결국 이는 양길의 대노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궁예는 이제 양길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결국 옛 부하 죽은 관계였던 궁예와 양길은 건권일척의 대승부를 벌리게 됩니다. 이른바 빈회성 전투죠. 지금의 경기도 가평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를 장악해버린 궁예, 아리를 장악한 양길, 이 접점에서 대승부를 벌리는데 뭐 세부 전투 현황 같은 거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결과는 궁예의 완승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양길 대패. 이에 강원도 남부와 경기도 지역까지 장악하고 있던 양길을 완전히 짓밟아서 궁예는 구통일신라 영토 내에서 최대 강력을 확보하는 발판을 마련하죠. 근데 이 900년 남쪽에서는 궁예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견원이 후백제를 개창합니다. 여기에 자극을 받았던 건지 어땠는지 901년 궁예도 이에 질세라 스스로 고려를 계승한다 해서 고려왕을 참칭하고 나서죠. 이때 왕으로 올라서면서 궁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날 신라가 당나라의 군사를 요청해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래서 평양 옛 도읍이 황폐하여 풀만 무성하게 되었으니 내가 반드시 신라의 그 원수를 갚겠다. 이 정치인들이 슬로건을 뭐로 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단지 단순히 뭐 안티신라 이게 아니라 그 당대 궁예 견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내세웠던 게 이제 백제와 고구려를 앞세웠단 말이죠. 그 궁예 코멘트에서 알 수 있듯 백제 고구려가 실존하고 있을 때 해당 지역은 그야말로 융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신라에 의해 멸망되고 난 후 해당 지역이 뭐 지역 경제나 이런 게 엄청나게 꺾여버렸을 거 아니에요. 나라의 중심이 신라와 경주 축으로 바뀌게 되니 그렇게 시리에 빠져있을 때 해당 지역 경제를 해적지리든 뭐든 활성화시켜주고 다른 지역에서의 도적들로부터 지켜주는 호족은 신라를 능가하는 지역 민중들의 지지를 얻게 될 수밖에 없었을 테죠. 이때부터 수년간이 궁예의 최전성기라고 볼 수 있겠고 이후부터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는 바죠. 나라 이름을 마진 태봉으로 바꾸고 도읍을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긴다. 901년에 왕이 되고 904년에 수도를 옮기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사서에 본격적으로 궁예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마구 나오기 시작합니다.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궁예 몰락의 진짜 이유. 사실상 궁예 몰락의 전조가 이 도읍 변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드디어 줄줄이 궁예의 폭정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궁예는 일단 청주 쪽 주민들 1,000호를 철원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따르면 궁예가 철원에 세운 궁궐이 엄청나게 초호화판이었다고 하는데 스스로를 미륵이라 칭하고 금옷을 입고 외출할 땐 백마를 타고 또 200여 명을 뒤따르게 했다. 이제부터 이제 궁예가 척살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에 대해서 신라에서 오는 사람이 무조건 척살하라고 했다. 또 궁예 본인이 불경을 지었는데 이걸 본 석총이라는 승려가 모두 요사스럽고 괴이한 말뿐이로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노해서 철퇴로 척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915년엔 자신의 왕비인 강씨를 국문하는데 삼국사기엔 이렇게 나옵니다. 부인 강씨가 궁예 왕이 그릇된 일을 많이 함으로 정색을 하고 간하였다. 해서 왕이 그를 미워하며 말했다. 네가 다른 사람과 간통하니 무슨 일이냐? 강씨가 답했다. 어찌 그와 같은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신통력으로 보아 안다. 그리고는 뜨거운 불로 새 방망이를 달궈 죽이고 그의 두 아이까지 처형했다.
그 뒤로 의심이 많아지고 급작스럽게 성을 내어 여러 보좌진과 장수, 관리에서부터 평민의 일까지 죄 없이 죽임을 당한 일이 자주 일어났으니 부양과 철원 주민들이 그 해독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결국 신순 겸 복지 겸 이 은밀히 모의하고 밤에 왕건의 집에 와서 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 주상이 형벌을 남용하여 처자를 살륙하고 신료들 목을 베니 백성들 도탄에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군주를 폐하고 공이 왕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 왕건은 일단 거부를 했다고 나오죠. 내가 충을 세우는 사람인데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실제로 이게 기운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삼국사기 고려사 공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궁예가 왕건에 대해서 미리부터 의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 반란 일으키려고 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또 관심법이죠. 내가 관심법으로 안다. 여기서 왕건이 아니 무슨 소리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옆에 동료가 옆구리를 찌르죠. 아이 그냥 저 인정해요. 관심법 부정했다간 더 큰일 나. 그래서 결국 왕건이 예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역심을 품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궁예가 씩 웃으면서 역시 내 관심법이 대단하군. 그래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니 내 한번 봐주지 뭐. 이랬다는 건데 참 묘한 기록이죠. 역심을 품었다고 인정하는 왕건 모습도 그렇고 또 그걸 인정했다고 봐주는 궁예도 그렇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정말로 왕건과 그 일파가 반역을 그 이전에 도모한 적이 있다. 장기적으로 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정말로 궁예의 의심병이 지나쳤다. 이것도 좀 웃긴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의심을 했다면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기존 고려사에서는 착하고 충심 가득한 왕건을 미친 의심병 궁예가 괜히 시비를 건 것으로 나오지만 근데 또 의심한 걸 치고 너무 쿨하게 넘어가거든요. 혹시 궁예가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반역의 낌새를 차렸고 그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렸는데 치밀한 왕건이 결정적 증거를 잡히지 않았다 내지는 뭐 일종의 꼬리 자르기 몸통 왕건은 살아남고 깃털만 처벌당하는 뭐 그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고 물론 가능성이긴 하지만 근데 군왕이 한번 의심을 했는데 순순히 인정했다고 어 그래 착하네 봐줄게 이랬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내지는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딱히 뭔가 역모의 낌새를 차린 건 아니지만 궁의 입장에서는 왕건이 제일 두려우니까 딴 놈은 몰라도 왕건 제가 반란하면 진짜건 큰일이다 해서 미리부터 단도리를 좀 쳐놓자 야 왕건 너 혹시 역심 품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윽박을 질러놔서 아예 딴 생각 못하게 미리부터 올가매려는 그런 정치적 노림수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만일 이거라면 얼핏 치밀한 것 같으나 대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얕은 수죠.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의심받는 거 아닙니까? 아싸리 군왕의 힘이 너무나도 막강해서 절대적이어서 내가 너 의심하고 있다 이러면 공포로 후덜덜해져서 아예 무서워 딴 생각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당대 호족 난립의 시기에 군왕의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절대적이기가 어렵거든요. 멀쩡하던 착한 사람도 의심을 받으면 없던 반심도 생겨날 수밖에 없는 법이죠. 따라서 착한 왕건이 괜한 의심을 받은 이후로 이건 내가 숙청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에 없던 역심이 생겼을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일로 본인도 마음 뒤숭숭하던 찰나에 아랫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반역을 하자고 뻔뿌질을 해대니 그래도 일단 기록에 따르면 왕건은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를 했다는 건데 여기서 강력하게 푸쉬를 바람을 넣는 사람이 나타나니 그가 바로 왕건의 부인입니다. 그녀는 갈등하는 남편에게 어진 자가 어질지 못할 자를 치는 것은 예전부터 늘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은 천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어찌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비분관계하며 갑옷을 아예 왕건에게 입혀줘 버렸다는 거죠. 결국 왕건이 들고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 궁예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전투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역사 기록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궁예가 지리멸렬 왕건이 일어났어? 아 그럼 다 허사로구나.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 이런 얼빠진 얘기만 하고 도망을 갔다라고만 하고 도망 다니다가 민가의 보리 몰래 베어먹다 들켜서 백성들에게 린치당해서 세상을 떴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정사인 삼국사기 고려사에 나온 궁예의 전말인데 이건 이거대로 물론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정사니까. 하지만 이 기록은 모두 궁예를 몰아낸 왕건의 후예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궁예를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거니까 물론 그렇다고 궁예가 원래는 착한 놈이었다 이렇게 볼 근거도 현재 남아있진 않고 다만 한번 추론을 해보죠. 궁예가 저질렀다는 폐악질들 일단 원인 그는 왜 그런 짓을 저질렀나 지금 모든 사람들은 궁예가 자신이 미륵불이라는 자뻑에 심취해서 정신이 나가 미친 짓을 저지른 것이다 라는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가? 고민이 지나치게 없는 지나친 퉁치기가 아닌가? 난 학교에서 저놈 나쁜 놈이라고 배웠어. 더 고민 안 해. 저놈 영원히 나쁜 놈 그냥 퉁. 나쁜 놈이라고 해도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결론을 내자 이거죠. 나쁜 놈일 수도 있지만. 그저 궁예가 밑도 끝도 없이 정신병에 걸려서 광인짓을 하기 시작했다는 기존 결론보단 어떤 정치적 이유는 없었을까? 일단 가장 최고 궁예의 미친 짓 1순위로 꼽히는 게 바로 부인과 아들을 참살한 일인데요. 사서에는 궁예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너 간통? 그래가지고 아닌데요? 이래도 관심법인이라 이래서 그냥 불에 달궈서 처형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건 두 가지겠죠. 궁예 부인 강비가 정말로 바람을 펴서 궁예가 헷가닥 열받아서 그래서 그랬다. 그게 아니면 바람을 안 폈는데 엄한 사람 잡았다. 그럼 왜 엄한 사람을 잡았냐? 궁예가 의처증이라서 그랬냐? 근데 단지 의처증이라고 한다면 아들까지 그렇게 참살한 이유가 잘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이 바람을 폈는데 왜 죄 없는 아이들을 같이 버려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아니 무슨 막장 드라마 저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닐 거야 유전자가 뭐 이런 의심에서 처단한 것도 아닐 거고 사서에는 바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바람이 아니라 딴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러면 모자를 한꺼번에 처벌할 이유란 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할 것은 다른 군주들하고의 비교죠. 궁예가 부인을 처단한 것을 우린 그저 개인적 미친 짓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역대 군왕들 가운데 부인 쪽 처가를 숙청한 경우는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유명한 사례 이방원. 이방원 원래 왕 못 될 사람인데 힘으로 되게 될 때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게 그 부인 민 씨와 그 집안 처남들인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민 씨 집안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배은망덕 오히려 처남들을 처참하게 처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일 세종대왕 처가까지도 처참하게 숙청해버리죠. 멀리까지 갈 것도 없이 궁예하고 훨씬 가까운 시절로 고려 광종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궁예랑 상당히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게 있는데 바로 자신의 아들을 의심했다는 것이죠. 물론 처형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 외에 자신의 이복 동생 조카 등등을 줄줄이 숙청했는데 어떻게 보면 숙청과 피바람의 규모로 보면 궁예는 광종이나 조선 태종에 비하면 오히려 적었던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광종 태종을 폭군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은 적죠. 없진 않지만 반면에 궁예는 폭군 100% 대명사처럼 되어 있고 호족, 문벌귀족과 함께 나라를 만든 이후에 건국 후 일정 시기가 지나고 이런 여러 군왕들이 처가나 친척 세력을 상당히 공통적 패턴으로 숙청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그런 행위가 그냥 개인적 미침이 아닌 어떤 구조적 원인이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죠. 따라서 궁예도 이게 개인의 정신병이라기보단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었기에 모자를 함께 숙청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성이 있다라는 견해가 있는 거죠. 대부분 이런 경우는 그 처가, 외척 세력 등이 기본적으로 호족들이었기 때문에 부인의 아들이라고 해도 아들이 마마보이가 돼서 엄마와 그 처가 세력에 휘둘리면 광종, 태종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힘들게 수립한 왕권이 나 죽고 난 이후에 말짱 다 도루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궁금한 건 대체 왕은 왜 왕권강화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냥 적당히 맛있는 거 먹으면서 레저 스포츠나 즐기며 살아도 될 텐데 왜 굳이 이런 자기가 되치기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숙청을 단행하는 건가? 사실 광종 태종하고 궁예의 차이는 그거죠. 광태종은 되치기 안 당했고 궁예는 당했고 사실 이게 왕권 강화라는 게 양날의 검입니다. 어설피 잘못 시도하다가 궁예처럼 자기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왜 하나? 우리가 기실 모든 역사적, 정치적 움직임, 뭐 전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건 경제적 이권이거든요. 당시 호족들이 중앙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역시나 그 파당에 자신들의 경제적 이권 극대화를 위해서거든요. 당연하죠. 뭔가 생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물적 자원과 수고를 배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해상 호족이다 이거예요. 장보고 같은. 그러면 중앙, 왕, 대권을 자신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잡도록 서포트했다. 그러면 자신이 무역을 하고 뭐 그런 데 있어 자기가 관할하는 쪽의 독점적 권리를 중앙조정해서 할양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 물품은 나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땅, 특정 지역 조세권을 엄청나게 분봉받는다던가 중앙조정 백으로 주변 군소 호족 다 때려잡고 진짜 넓고 광활한 영역에 실질적 경제적 지배권을 완전히 인정받는다거나 뭐 할 건 무궁무진이죠. 즉 중앙조정 정책을 떡 주무르듯 주무를 수 있으면 자기 비즈니스의 이익 극대화는 그야말로 최고치까지 치솟게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왕한테 돌아갈 몫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산이죠. 그냥 땅만 있다고 거기서 돈이 솟아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작을 하든 가게를 열어 장사를 하든 하여튼 그 땅 위에서 뭘 해야 부가 나오는 거고 그건 결국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후삼국 고려 조선 이런 때에 당대 가장 중심에 있는 건 농사니까 근데 땅은 한정돼 있고 그 땅에서 일할 사람도 한정돼 있으니까 결국 국가 총 생산물은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걸 중앙 정치 권력까지 병행 점유한 중간 호족이 많이 먹는다면 중간에서 먹으면 먹을수록 남는 그 여분의 생산물이 줄어드니까 중간에서 왕까지 올라가는 몫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고대 경제가 요즘처럼 무슨 수출 글로벌 시장 이런 게 있는 것도 뭐 IT 산업, 공업 제품 이런 시장이 큰 것도 아니니까 즉 경제 규모 자체가 크질 않으니까 왕, 호족, 중간에 누가 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상대적으로 반대편은 덜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이건 얼핏 생각해보면 왕이든 호족이든 어차피 일반 백성들보다는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가진 사람들일 텐데 뭘 더 먹겠다고 싸우겠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사람 심리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뉴스 흔히 보잖아요. 재벌집 형제들끼리 21세기판 왕자의 난을 벌여서 서로 재산 더 먹겠다고 경영권 서로 갖겠다고 대분쟁을 벌인다거나 아니면 딱 볼 땐 밖에선 야 진짜 안정적이고 노후도 보장된 좋은 직장 다닌다 이런 사람들도 보면 그 내부에선 서로 승진 경쟁, 출세 경쟁, 좋은 보직 경쟁 이런 게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좋은 조직 내에서도 서로 기득권, 이권 경쟁 어마어마합니다. 머리털 빠져요 진짜. 밖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좀 더 덜 먹고 덜 먹고 뭐 그게 그럴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호족층, 중간층이라고 다 하나의 패거리가 아니거든요. 호족끼리도 A파당, B파당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자기네 쪽이 더 먹기 위해 이 왕을 중간에 두고 치열한 권력 쟁탈전을 벌이는 거죠. 해서 대부분의 경우 왕과 호족들 간의 권력 쟁투는 왕 단독 대 호족 전체 이런 양상이라기보다는 왕과 어느 하나 A파당과 나머지 B파당 이런 식의 대결 양상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만일 왕과 A파당의 연합이 그 반대쪽 B파당에 패할 경우 왕은 갈리고 B에서 옹립한 새로운 왕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A파당 B파당 이러면 왕은 상당히 회의가 들겠죠. A씨 난 뭐야 휘둘리기만 하고 해서 내가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나라 모든 정책을 어떤 호족들 특정 파당을 위한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한 나의 왕가만을 위한 정책도 펴고 싶고 내가 헤게문을 주고 싶다. 그래서 나오는 게 사실 그 과거 제도죠. 기존 삼국지 한나라 시기도 그렇지만 기존에 왕을 보좌하는 왕의 수족 관료를 뽑는 게 호족들의 지들끼리끼리 추천제, 카르텔 제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황제가 자기 손발을 뽑는 걸 호족 카르텔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에이씨 내가 직접 뽑을래 이래서 나오는 게 과거 제죠. 이게 동양 역사에서 정말 너무나 획기적인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 역사에서 제일 처음 도입하는 게 고려 광종 아닙니까? 근데 고려 광종하고 궁예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광종이 925년생, 궁예가 제일 나중으로 본다면 869년생으로 추정해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설도 있지만. 56년 차이니까 그 양자가 살았던 시기가 상당히 비슷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궁예는 부인과 아들을 처단했고 광종도 부인과 아들을 강하게 의심했었고 그렇게 우리가 궁예의 처단을 단순한 의처증, 미쳐서 이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궁예의 부인 강씨, 강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황해도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쪽 출신이라면 송악 최강의 부호였던 왕건 집안하고 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깝죠. 정확히 궁예하고 이 강비하고 언제 결혼했는지 기록에 나와있질 않으나 궁예가 우선 강원도 지역을 먼저 장악하고 서진에서 황해도 지역을 접수하지 않습니까? 즉 기본적으로 궁예는 동, 강원도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람이라고 보아야죠. 그러면서 서진하면서 황해도를 접수했고 그 와중에 황해도 지역에 아마도 유력 호족 딸이었던 강씨하고 결혼을 하면서 해당 지역 호족들을 포섭해 나갔다. 그런 와중에 왕권도 귀부에 들어왔던 거고요. 당대의 결혼은 연애가 아니라 철저한 정치. 어차피 뭐 궁예가 연애 결혼했을 리도 없는 건데 부인이 바람폈다가 꼭지가 돌았다? 이것도 웃기는 거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강비가 대표하는 황해도, 호족 세력들과 궁예 및 애초에 궁예가 시대의 기린화로 떠오르게 된 강원도 일대의 호족 세력들, 즉 A파당, B파당 간의 갈등이 정치적으로 터진 게 바로 이 강비 모자의 숙청 사건이 아니었겠느냐. 실제로 이에 대해서는 황해도, 그 소위 그 패서지역 호족들이 강비의 아들을 궁예 몰아내고 대체자로 밀어올리려고 했다는 설도 있죠. 이거라면 궁예의 의처증이 아니라 굉장히 그 정치적인 상황인 거죠. 실제로 이러한 그 황해도 호족들과의 갈등 썰을 그 미는 몇 가지 정황 근거들이 있는데요. 일단 소개드렸던 궁예가 그 도읍을 송악으로 했다가 나중에 철원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럼 도읍을 왜 옮겼느냐는 거죠. 사실 도읍이 어디냐는 건 오늘로 치면 수도가 어디냐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어떤 지역 호족 파당들이 태봉이라는 뭐 마진, 고려라는 나라 전체의 패권을 쥐느냐는 경쟁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죠. 본래 뿌리가 강원도 호족파라고 할 수 있는 궁예가 일단 황해도 지역을 장악해야 하는 등 뭐 여러 이유로 그쪽으로 일단 국가의 센터를 정했지만 상대적으로 더 궁예가 별 볼 일 없을 때부터 함께해서 고려라는 나라는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강했을 궁예휘와 강원도파들 그들이 궁예를 꼬드기 위해서 도읍을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겼다. 실제로 나중 고려도 뭐 도읍을 개성으로 하냐 평양으로 하냐 그래서 평양 세력들이 묘청이란도 일으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 상황은 오늘날에도 무수히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 대기관, 산업이나 그런 거를 어떤 A씨와 B씨가 유치 경쟁한다 이런 거 엄청 많죠. 이렇게 되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사활을 걸고 그 시설을 가져오기 위해 대승부를 벌리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런 게 토론이나 선거 등 정치공학 이런 걸로 승부가 갈리지만 예전에는 뭐 무슨 선거나 이런 건 없었으니까 사실 이게 토론으로 답이 나는 문제가 잘 아니죠. 서로 이권이 걸렸는데 뭐 토론이 되겠습니까? 요즘에야 선거라는 평화적 수단으로 승부를 가르지만 이때는 선거가 있는 것도 뭐도 아니니까 말로 하다 도저히 안 되면 뭐 창과 칼을 뽑아드는 거죠. 약 200여 년 뒤에 벌어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같은 그런 구조적 갈등이 당대 궁예의 철원천도 과정에서 또 없었을 거라 보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아무래도 궁예 본인은 당연히 입지적으로는 황해 무역을 통한 엄청난 부가 있는 등 송악이 이래저래 좋지만 자기가 진짜 개털일 시절부터 함께했던 초창기 멤버들, 강원도 출신들 그들의 압박을 못 이겨내고 철원천도를 끌려가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애초에 그 송악의 거상 왕릉이 궁예에게 도읍 우리한테 오세요 궁예님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동네 골목대장 호족들은 이런 발상을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지역에선 계속 내가 골목대장 해야 하니까. 근데 국제적 비즈니스맨 왕룡은 아마 다른 나라도 많이 다니고 했을 테니까 그냥 골목대장 하는 것보다 수도를 유치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내게 떨어진다. 이걸 여타 뒤떨어진 다른 호족들에 비해 선제적으로 간파했을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궁예, 발원지, 강원도 호족들도 아니 뭐 도? 뭐 송악으로 가? 그래 가. 저 왕룡 여친구 희한하네. 왜 자기 앞마당을 내죠? 이랬다가 이게 막상 수도가 글로 가니까 이 왕룡 집안이 거둬들이는 경제적 부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수도 효과. 이거 현대 국가에서도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늦게 궁예의 오랜 동료인 강원도 호족파들이 야 저런 게 있구나. 완전 왕룡이한테 당했다. 근데 이들은 고려라는 나라를 우리가 근본으로 일궈냈다는 프라이드가 있었을 사람들이거든요. 나라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익은 저 송악 왕룡이가 다 가져가네. 궁예 개털 갱스터 시절부터 태백산맥 넘나들면서 우리가 얼마나 대고생하며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야. 로마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듯 고려라는 나라도 원래 고려라는 명칭도 도입 결정 처음 한 게 궁예였으니까 이 나라도 쉽게 만들었을 리가 없거든요. 강원도 산악지역 원정 다니려면 뭐 좀 힘들었겠습니까? 뭐 그때 뭐 60트럭 있는 것도 아닌데. 상대적으로 궁예랑 전후적으로 더 끈끈할 강원도파들이 결국 수도를 다시 철원으로 끌어왔다. 근데 황해도 출신 강비 입장에선 자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되니까 엄청 싫죠. 당연히 그쪽 호족 대표기도 하고 상당한 불만을 궁예한테 지속적으로 말했을 거고 뭐 낮이고 밤이고 바가지를 긁어댔겠죠. 철원으로 옮기는 결정이 나자마자 강비는 엄청나게 바가지를 긁었을 텐데 근데 철원으로 옮긴 게 904년, 강비 숙청이 915년 궁예와 강비의 갈등은 아마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실제로 삼국사기에도 보면 부인 강씨가 궁예 왕이 그릇된 일을 많이 하므로 정색을 하고 간하였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이 간언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정색을 하고 강력히 간할 일이면 역시 자신이 대표하는 파당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아마 이 11년 동안 억지로 도읍을 철원으로 옮겨온 강원도 호족파와 황해도 호족파의 갈등이 계속 심해졌을 것이다. 결국 이 나라는 우리들의 나라다.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라는 강원도 호족파들의 무리수, 이게 강비 숙청으로 이어지지 않았겠느냐 라는 흐름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 거죠. 물론 강비를 숙청한 건 잘못된 일이죠.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건 뭐 우리가 다 먹겠다 이거 아닙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어느 기업, 어느 정당, 무슨 조직이든 간에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일군 창업파와 중간 영입파의 갈등, 창당파와 영입파의 갈등 이런 거 엄청나죠. 기업도 그렇고요.
이 흐름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정황이 더 있는데 우선 도읍을 옮기면서 궁예가 나라 이름을 고려에서 마진으로 바꾸거든요. 원래 궁예가 백제 견원처럼 고려 수도 평양성을 언급하면서 그 항을 갚겠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건 본래 고려 도읍으로서의 그 평안도 황해도 이쪽 지역에 대한 정치적 어필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강원도 북부를 장악하고 황해도 평안도 즉 패서 지역으로 확장해야 하는 궁예의 아주 영리한 정치적 슬로건이었던 건데요. 고구려 시절 이쪽 지역의 영광을 내 되살려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표를 달라. 원래 고구려 도읍이 평양 아니었습니까? 근데 천안으로 옮기면서 고려라는 국호를 버렸단 말이에요. 아주 상징적인 거죠. 국호 변경은. 나라의 중심을 구고구려 수도 중심지인 그 패서 지역에서 천안으로 옮기겠다는 선언이죠. 이건 패서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분개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엄청난 경제적 이익의 상실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나중에 궁예 왕건의 승부가 황해도 호족 대 강원도 호족의 대결이라는 건 또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그 명주 강자 김순식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나중에 왕건이 궁예를 밀어내고 승자가 되었을 때 이 김순식이 왕건한테 넘어오질 않습니다. 실제로 고려사에 왕건에게 항복하질 않아 김순식이 오랫동안 그가 왕건의 골칫거리였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엄청난 갈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왕건에게 끝까지 귀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왕건이 김순식의 아버지를 확보합니다. 김순식의 아버지가 승려로 어떤 절에 있었는데 그 부하를 보내 확보해가지고 그를 통해 간곡히 설득을 해요. 결국 힘들게 힘들게 설득에 성공하고 나중에 왕씨성까지 하사해주는 등 아주 크게 우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왕건과 궁예의 다른 점인데 왕건은 진짜 웬만하면 느이 좋고 매부 좋고 싸우기보단 포섭포섭 설득설득 그래서 본인이 직접 결혼도 29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전형적인 협치의 정치인이었던 거죠. 당파 초월 협치 정치. 근데 이걸 이제 보통 왕건과 궁예의 정치인으로서의 능력 차이다 이렇게 보죠. 궁예는 기록상으로는 결혼도 한 번밖에 안 했다고 나오거든요. 29번 기네스북적인 결혼을 한 왕건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건데 호족을 잘 끌어안은 왕건과 그렇지 못한 궁예 이게 바로 궁예의 한계다. 호족을 끌어안지 못하고 그들하고 분열해서 몰락을 자초한 궁예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말은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 하나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호족하고 무조건 쿵짝쿵짝 잘 지내기만 하는 게 무조건 오라? 그게 정이야? 궁극적으로 이 호족이란 양반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가장 1차원적으로 표현하면 동네 깡패 집단 우두머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야인시대 같은 드라마 보면 거기에 무슨 동대문파니 뭐 쌍칼, 구마적, 신마적 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동대문파, 종로파 이래가지고 전쟁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뭐 먹고 살아요? 수익 모델이 뭐예요, 그 사람들? 일반 서민들 삥 뜯는 거죠. 자리세 내놔. 안 내놓으면 행패 부리고. 대신 그 대가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켜줄게. 다른 지역구 깡패가 쳐들어오면 지켜줄게. 근데 이게 뭐 지켜주는 겁니까? 자기 먹을거리 확보하려고 내세우는 명분이지. 사실상 지역 호족들이라는 게 그런 야인시대 동대문파 같은 그런 성격이 당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사병이죠. 사병이 말이 좋아 사병이지 그게 정확히 까놓고 말하면 그냥 동네 깡패죠. 사실. 그럼 생각해보죠. 중앙정부라면 이 동네 깡패 우두머리, 쌍칼, 구마적 이런 사람들 일반 서민들의 피와 땀을 중간에서 삥 뜯는 이 두령들 이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손을 손잡고 같이 가는 게 옳은 겁니까? 이 사람들을 최대한 배제해야 옳은 겁니까? 추 얼마 있다 고려 광종이, 뭐 좀 더 있다간 정도전이, 그리고 왕이 되고 난 후에 이방원이 하려고 했던 게 바로 가장 1차원적으로 보면 그 난립해 있던 이런 세도가들, 즉 힘센 각 지역 깡패 우두머리들 제거하고 나라의 진정한 근간인 백성하고 중앙정부가 다이렉트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좋게 봐주면. 근데 부정적으로 보면 뭐 중간 호족들을 배제하고 자기들의 권한과 부를 늘리기 위해 그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소위 우리가 교과서에서 말하는 그 왕권 강화라는 것의 실체인 거죠. 동네 깡패 우두머리 배제. 그렇다고 그럼 왕권 강화하는 궁예나 이런 왕들만 무조건 정이냐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일은 없죠. 무조건적 정이 이기만한 정치 집단이 인류 역사상 어디가 있었습니까? 깡패 두령 배제에서 백성들을 위한다. 물론 정도전 같은 사람은 이런 생각 가졌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정도전에 대해 잘못 알아왔던 것들이라는 영상에서, 이런 영상에서 그 실상은 구세대 동네 깡패 수령하다가 중앙 관직까지 차지한 문벌 귀족 배제하려고 했고, 근데 이미 그 문벌 귀족들하고 사돈 관계 줄줄이 맺어져 있는 왕자, 특히 이방원이 자기가 킹도 먹을 겸 겸사겸사해서 이 사돈 패거리들이 쫙다 들고 일어나서 중앙 집권 강화하려고 한 이성계와 정도전을 밀어낸 거다. 그게 왕좌의 난의 실체다. 정도전 붕괴가 왕권이 승리고 신권의 배제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다. 사실은 오히려 왕좌의 난그 자체는 신권들이, 신하들이 왕인 이선계를 몰락시킨 철저한 왕권의 패배다라는 관점을 소개드린 바 있죠. 해당 영상은 우상단의 느낌표 모양 카드 클릭하면 볼수 있습니다.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럼 이런 식으로 반론하실 거예요. 그럼 궁예가 정도전이었단 얘기냐? 그렇게 단정할 순 없지만 관점은 크게 세 가지인 거죠. 1. 궁예가 정말로 중간에 낀 호족들을 배제하고 동네 깡패 배제하고 민중과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정치 체제를 구현하려고 했다. 2. 웃기는 소리 마라. 그냥 호족 짓밟고 모든 권력과 경제력을 자기가 다 퍼먹으려고 한 것이다. 무슨 얼어 죽을 민중 정치냐? 이런 관점도 있죠. 그게 아니면 제3의 가설은 서로 다른 지역 파당 호족들 간의 세력 대결이었다. 왕건을 중심으로 한 황해도 호족들과 다른 지역 호족들과의 대결에서 왕건이 이긴 것이 본질이지, 궁예라는 한 개인이 핵심은 아니다. 라는 썰이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3번 썰이 좀 유력하다고 보는데요. 뭐, 좀 전에 설명은 신규 영입 황해도 파와 창업 강원도 파의 대결이라는 식의 관점을 소개드렸습니다만, 뭐 이런 것도 있고, 실제 이 설을 지지하는 정황 중 하나가, 궁예가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긴 후에 하필이면 청주에 있던 백성 1,000호를 철원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하필 청주인가? 다른 데도 많은데. 그러니까 도읍을 옮겨서 궁예는 동시에 고려라는 국호를 버리죠. 옛 고구려 지역 중심 사람들, 평안도 황해도 이쪽 호족들을 정치적으로 배제하는 움직임을 취한 건데, 근데 아마도 궁예 본인이 상대적으로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강했을 왕건 근방의 황해도 호족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청주 계열 즉 구백제 계열 쪽 세력들을 마저 포섭해서 강원도파와 구백제파의 연합을 통해 황해도 호족들에 대항하려고 한 그런 정치적 움직임이 아니냐. 이거라면 딱히 궁예는 반호족적이었다, 그렇게 보기보단 황해도 호족파와 비황해도 호족파, 구고구려 지역파와 비고구려 지역파 간의 대결이었고, 거기에서 왕건을 위시한 구고구려 지역파들이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거라면 나중에 왕건이 궁예를 이기고 나서 왜 굳이 하고 많은 이름 중에 국명을 다시 고려로 되돌렸는지도 완벽하게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고구려파가 이겼다 라는 대내외적인 승리 선언, 그것이 고려라는 국호로 연결. 또 자신의 승리를 강력하게 뒷받침해준 황해도 평안도 호족들에 대한 확실한 우대를 앞으로 해주겠다는 시그널. 즉 고려라는 국호는 왕건 vs 궁예 싸움의 가장 본질적인 면을 암시해주는 상징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이 관점으로 보면 궁예는 딱히 민중의 지도자 혹은 뭐 혼자 다 먹으려는 독재자라기보다는 그냥 파당 패권 싸움에 패한 정치가라고 보는 게 제일 적절하겠죠. 다만 이게 아니다라고 보는 관점은 아까의 그 1, 2번이죠. 개중에 가장 신선한 건 역시 1번. 궁예가 동네 깡패 우두머리 호족을 배제하고 민중하고 다이렉트로 통하는 정치 체계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그게 호족의 거두 왕건에게 저지당한 것이다라는 관점이죠. 이 관점대로라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선악의 개념은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기존에 우리는 왕건이 선, 궁예는 악, 딱이 흑백 이분법으로만 역사를 봐왔잖아요. 근데 이게 180도 정반대일 수도 있다. 그럼 기록에 남은 궁예가 자행했던 그 수많은 폭정과 학살들은 뭐냐? 그건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광기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정파 간의 숙청 대결이었을 뿐인 거다. 물론 그것도 나쁘긴 나쁘지만, 근데 그건 이방원도 광종도 다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린 태종, 광종 이런 왕들에게 뭐 광인, 정신 이상 이런 이미지를 씌우진 않잖아요. 비정한 숙청, 왕권 강화를 위한 냉정한 결단,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뭐 심지어는 어쩔 수 없었다, 군왕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감싸주는 시선마저 있어요. 근데 궁예는 그러한 단 1에 감싸주는 시선도 얻지 못하죠. 일반 관점을 미는 분들은 그렇게 된 이유가 그 궁예, 광종, 태종이 했던 짓이 서로 뭐가 크게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광종, 태종은 승자였고
궁예는 패자였고 그 차이로 그렇게 되었을 뿐이다. 일단 이 1번 관점의 경우는 가장 얘기가 많이 되는 것이 궁예라는 인물이 우리 역사에서 그야말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민중 출신 왕이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궁예 출생과 피출에 대한 여러 논란들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만 장보고의 외손인가 신라왕의 아들인가 아니면 다 뻥카고 그냥 천민 출신인가. 근데 핏줄이 무엇이건 간에 확실한 건 궁예가 거의 유아 시절부터 생활 자체는 철저히 최하층 천민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낳은 어머니 말고 길러준 어머니 일단 공식 기록에도 종이라고 나와 있고 오죽하면 나중에는 그 어머니 밑에서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종이라는 당대 최하층 신분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그마저도 거기서 못 지내는 완전 천의 고아나 다름없는 유랑소년이 된 거죠. 그러다가 사찰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건 정말 갈 데 없어서 간 거거든요. 10살 소년이.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야말로 불우한 소년이고 이런 식으로 사찰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하는 일은 그야말로 거의 군대로 치면 이등병 같은 거죠. 진짜 걸레질, 뭐 침상 닦는 거, 빨래, 그때 세탁기가 있습니까? 뭐 합니까? 한겨울에도 맨손으로 형님들 빨래 다 했을 거고 밥 짓고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궁예였단 말이죠. 그야말로 당대 지배층 사람들은 절대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으며 성장한 사람이 궁예다. 굉장히 당대 기득권 주류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이질적인 존재였을 거란 말이죠. 반면에 왕건은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슈퍼 금수저죠. 이 왕건 집안이 송악 최강의 호족 엄청난 거부였고 특히 왕건 할아버지 작재건의 경우에는 뭐 해상 무역의 거상 겸 해적이었을 것이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사실 그 시기에 해상 세력이라 함은 해적과 무역 세력의 경계가 매우 모호했죠. 일단 해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하니까 무장을 해야 하고 뭐 무장하고 다니다 보면 뭐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배나 세력 만나면 뭐 이렇게 한번 털어볼까? 또 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 텃세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 가서 장사 좀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원래 터줏대감 상인이 팔던 가격보다 더 싸고 질 좋은 물건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준다. 근데 이 법보다 힘이 앞서던 시기에 내 구역에 와서 그런 장사하는 걸 거기에 원 터줏대감이 고지고대로 봐주겠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충돌 나는 거죠. 쌍칼파와 잔나비파 구역 다툼처럼 지역 이권 놓고 한판 붙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충돌도 이겨낼 무력이 있어야 장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시대는. 근데 이 작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나중에 왕건이 뭐 어디 바닷길 가서 항구 여기저기에 배 대려고 하면 자기 할아버지 이름 대면 배를 못 댈 곳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건이 작재건 이름만 대도 내가 그 손자요 이러면 다들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왕건에겐 감히 텃세를 부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왕건은 궁예하고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에 그런 그 비단길 위에서 커리어를 밟아온 사람이다 라는 건 사실이죠. 물론 비단길에서 커왔다고 그게 무조건 나쁘냐? 그렇진 않죠. 또 비단길 출신이라고 민중의 삶을 무조건 신경 안 쓸 것이다. 뭐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민중 속에서 일어났다고 꼭 민중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 했었을 거다. 단정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전해진 얘기에 따르면 궁예가 처음 어머니 품을 떠나 들어간 절이 세달사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초적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도적화한 무리를 일컫는 건데 이들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 와중에 궁예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아주 적은 수지만 조직해서 사찰을 나와 독자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궁예라는 인물이 민중들과 서로 마음을 통하고 또 그들을 따르게 만드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 이후에 기원 밑으로 가지만 거기서 냉대를 받죠. 하지만 그 냉대 속에서도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계속 불려나가요. 그러면서 양기를 거치면서 궁예를 따르는 민중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구 통일신라 영역 내에서 최강자가 되는 데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힘 그리고 민중의 힘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궁예가 뭐 아빠가 호족이길 했습니까? 뭐 돈이 많길 했습니까? 당대 최강 호족들을 귀부하게 만든 힘은 나중에 어디까지나 그 자신이 민중들을 모아낸 그 힘에서 나온 거죠. 결국 그 모인 민중의 힘으로 나름 자존심 강한 명주 김씨 가문, 송악 왕씨 가문 등도 궁예에게 귀부를 해온 거죠. 그럼 이렇게 갈 때마다 불어난 궁예의 민중, 그 민중을 끌어당긴 궁예의 힘,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삼국사기에 나온 것은 궁예가 말단 병졸들과 함께 생활하고 상벌이 공정하여 다들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였다. 뭐 이렇게 나오고 끝인데 단지 인품이 좋았다라는 것만으로 역시 가진 게 하나도 없던 궁예가 그렇게 단시일 내에
엄청난 사람을 모을 수 있었던 게 설명은 잘 안 되죠. 그 얘기인즉슨 궁예가 민중들이 상당히 강렬하게 달려와 줄 수 있는 무언가의 정치적 비전을 보여주고 선언해 왔었기 때문이 아닌가. 사실 여기서 궁예 폭군설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그 궁예가 구신라계 사람들을 말살했다는 거거든요. 한국 사기, 궁예는 강성한 세력에 자만해져 나라 사람들에게 신라를 멸도라 부르게 하였으며 신라에서 오는 사람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이걸 이제 신라 왕의 그림에 칼 꽂은 사례 등해서 궁예 개인적 원한에 의한 사적 복수 이렇게만 보는 게 기존 보통의 관점인데, 근데 당대 신라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게 비단 궁예만은 아니었거든요. 원종 애노의난을 비롯한 숱한 그 민중 반란, 이게 왜 일어났나? 세상에 대한 원한, 즉 신라 조정에 대한 분노죠. 후백제, 고려 같은 나라들이 그렇게 단기간 내에 중흥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민중들에게 신라 조정이 인기가 없었다, 원한을 사고 있었다. 신라에게 망한 나라의 기치로 뭉친다. 반신라라는 거거든요. 즉 궁예의 철저한 반신라 정책은 사적 감정이 아니라 궁예 세력의 근간, 기반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다. 즉 철저하게 반신라를 표방하며 민중의 힘으로 모이고 그걸 기반으로 한 궁예가 어찌 힘 좀 생겼다고 신라랑 어화둥둥 손잡을 수 있겠는가? 궁예의 반신라 정책은 궁예군이라는 집단이 철저히 민중 중심 세력이었다는 반증인 거지, 그리고 그게 민중들의 니즈였다는 거지 궁예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물론 궁예 본인도 싫어했겠지만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살벌한 세상에서 사람 모으는 정치의 힘으로 성장한 이런 인물이 철저하게 자기 개인적 욕망이나 감정에 의한 제멋대로의 행동만 하는 인간이 없다면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을 자기 맨손 하나로 일궈내는 게 가능했겠느냐. 처음 세달사에서 나올 때 기원 패거리에서 양길군에서 그리고 당대 최강 귀족 김순식의 설득, 궁예의 힘이 아주 대단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궁예를 따랐다. 여러분 같으면 자신의 몸을 맡긴다, 귀부한다, 이건 그야말로 목숨을 건 베팅인데 자기가 미륵이라고 헛소리만 하는 놈한테 가고 싶겠습니까? 알려진 코믹적 요소와는 달리 궁예에게는 분명히 사람을 사로잡는 강력한 능력 혹은 민중이 열광할 만한 어떤 비전의 제시가 있었을 것이다. 당대 민중이 왜 아팠나? 물론 1차적으로는 신라 조정의 무능이었고 거기에 모든 민중의 분노가 집중된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진성여왕 때 보면 삼국사기에 나라 안에 여러 주에서 곡물과 세금을 보내지 않아 창고가 비고 국가재정이 궁핍하였다. 임금이 사람을 파견해 독촉을 하니 이로 인해서 도적이 도처에 봉기했다. 이렇게 나라의 곡물이 왜 매년 부족해졌냐는 거죠. 단순히 자연재해 흉년, 단지 그게 전부일까? 당대의 말기 신라 사회계층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신라 왕가 골품귀족, 최상층, 그리고 중간의 호족, 그리고 민중. 결국 생산은 민중이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맨 아래 민중이 생산한 그 생산이 맨 위 신라 왕가 제대로 안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촉하고. 근데 이제 그게 왜 맨 위로 안 가냐. 중간의 대주주 호족들, 골목대장. 이들의 중간에서의 인마이 포켓, 이런 게 과연 없겠느냐. 호족이란 게 대지주고 그럼 땅이 없는 농민들은 사실상 그 호족들의 소장농이 되는 건데 그 와중에 착취가 없겠느냐. 구조적으로 왕건은 그 문제를 인식할 수는 있어도 머리로는, 피부로는 느낄 수는 없는 사람이죠. 자기가 호족대장이니까. 근데 철저하게 천민, 이등병, 밑바닥 생활을 청소년 시절부터 처절하게 경험했을 궁예는 그걸 피부로도 알 수 있는 사람이죠. 사실상 천민 출신 궁예가 나중에 대호족들도 머리를 숙이고 귀부해 올 정도로 최고 인사가 된 건 결국 궁예와 같은, 궁예랑 같은 그런 천민들이 그의 밑에 모여들어 주었기 때문. 단지 궁예 개인의 인간적 매력에 매료돼 그것 때문에 왔다라기보다는 뭐 이 시대에 무슨 뭐 미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궁예가 나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일반 백성들이 희망을 볼 수 있는 정책적 비전을 던져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다만 그 정책이 뭐였는지는 기록에 남아있는 게 아닌 거고, 또 궁예가 정작 최고자리에 오른 후 초심을 잃지 않고 그걸 실현하려 했는지는, 아니면 출세하고 나서 입 싹 닫고 안면 몰수 태도가 바뀌었는지, 그건 사실은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다만 그 초심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제 1관점을 미는 분들 쪽에서는 나중에 호족파의 거두 왕건이 궁예를 제거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궁예가 초심을 잃지 않고 호족보단
민중하고 바로 통할 수 있는 정치 체계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거대 기득권 세력들에게 제거당한 것이다. 실제로 보면 삼국사기에 이런 아주 장황한 기록이 나오는데, 궁예가 성왕을 떠나고 철원으로 옮겨오는, 그리고 국호도 바꾸는 그 문제의 904년, 국호나 도읍뿐만 아니고 궁예가 아주 나라의 관제 체계를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정비를 합니다. 삼국사기 엄청 장황하게 나와요. 이게 지금 쫙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걸 제가 지금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고, 이게 보시면 이게 장황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무지하게 관부를 엄청 설치하고, 뭐 관직 만들고, 무슨 부, 무슨 부, 무슨 부, 무슨 뭐 내봉성, 금서성 엄청나게 편성하거든요. 근데 이걸 하필 탈황에도 호족하는 그 년도에 구축했다는 게 중요한 건데, 관제 개편이라는 건 역사 어느 때건 간에 중앙 집권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왕은 자기 직할지만 다스리고 나머지는 호족들에게 알아서 하슈. 이러면 복잡한 관제가 별로 필요가 없죠. 5만 복잡한 부서를 설치했다는 것, 그건 국가의 5만 각종 대사를 궁예가 직접 관료를 임명해서 다스리겠다는 것. 즉, 각 지역 골목대장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즉, 궁예는 초심을 잃지 않았다. 동네 깡패 대장들이 백성을 다스리도록 내비두는 게 아니라 중앙조정이 합리적 법과 체계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체계를 만들려고 했다. 라는 가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어요. 궁예가 일반 백성들도 무참하게 척살했다는 그 역사의 기록을 어떻게 볼 거냐. 아까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왕건에게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에 대해 권력에 미친 궁예가 자신의 애고를 위해 발광했다라고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지만, 또 이것도 그 궁예를 긍정하는 그 일관점을 미시는 분들은 이걸 약간 진시황 같은 케이스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시기도 하죠. 진시황이 우리는 엄청난 폭군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서갱유, 지식인들도 마구 숙청하고. 근데 이 진시황이 내세운 게 뭡니까? 바로 법가죠.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하나 오해 하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 유가가 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니까 왕이 유가를 좋아했을 것 같고, 오히려 신하들이 왕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니까 법을 만들면 법제정을 그 신하들이 법가를 좋아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진시황 같은 황제가 법가고 각 지방의 골목대장 호족들이 유가를 좋아했다. 나중에 한고조 유방이 진시황이 만든 오만법 다 없애버리고 약법 3장, 법 3개만 남기고 다 없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얼핏 무조건 악법 없애서 백성만을 위하는 정책 같지만,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중앙조정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즉 중앙집권. 반면에 법을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각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관들의 재량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즉 각 지역 골목대장, 호족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법을 정해놓으면 호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그럼 법을 만들면 왕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법을 왕이 만드니까 자기가 만드는데 자기한테 불리하게 만들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정관념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왕이 법과 지역 호족들이 유가. 근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법이라는 게 사실 21세기인 요즘에도 현실하고 진짜 안 맞는 게 많잖아요. 뭐 저딴 법이 다 있어 이런 게 나오는데, 옛날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진시황도 추후엔 그 민심을 잃은 거고. 근데 그렇다고 모든 걸 지역 재장들의 재량에 맡겨버리면 개들 힘만 너무 엄청나게 세지거든요. 그 와중에 백성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호족들의 나라, 한나라 말기에는 백성들이 서로의 인육을 먹는 처참한 상황과 군웅 난립으로 삼국지 시대가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삼국지가 우린 소설만 봐서 무슨 영웅들의 그 낭만적 전설 시대라는 인식을 받지만, 실상은 그냥 아비규환 시대예요. 지금 이 영상 만드는 저나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야말로 죽어나는 시대였던 겁니다. 해서 궁예도 일반 백성들을 참담하게 대했다는 기록이 실은 이 진시황처럼 법의 엄정한 적용을 밀어붙이려다가 발생한 그 충돌 같은 것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관점이 있는 거죠. 사실 야인시대 같은 것도 보면 동네 깡패 대장이 장악하고 있는 그 밤의 세계에 뭐 무슨 법이 있습니까? 거기 무법지대죠. 거기에 법이 끼어들면 그 깡패 대장들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깡패 대장들이 서민들 와서 삥 뜨는데 갑자기 법관이 와서 고리대금 이율은 10% 미만만 하시오, 빚 못 갚는다고 와서 행패 부리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당대 거부 호족들이 백성 상대로 고리대금업도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걸로 땅 뺏고 더 큰 대지주 되고 뭐 무수한 일이죠. 정부의 힘이 강하면 모르겠는데 약하면 동네에선 깡패가 왕인데 그 법관하고 충돌하고 다치는 사람도 나오겠죠. 그 와중에 깡패 뭐 열몇 명 척살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깡패들이 이겨서 최종적으로 그때의 사건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기록할까? 중앙조정의 폭정으로 선량하는 우리들을 무참하게 와서 법집행이랍시고 괴롭히고 뭐 척살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겠죠. 어쨌든 깡패 우두머리 호족들의 대장이 나중에 승자가 되었으니까. 근데 이건 물론 궁예를 너무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주는 관점이죠. 특히 무슨 근거가 있냐? 궁예가 그런 선의로 엄정한 법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충돌하게 뭔 증거 있어? 무슨 뭐 법은 무슨 법이야? 무슨 뭐 관심법 가지고 막 뭐 그랬다고만 하는데, 응? 사실 증거는 없어요. 그 관심법이라고 한 게 이제 왜곡을 하기 위해서 어떤 궁예를 나쁜 놈으로 왜곡하기 위해서 만든 그 왜곡 소스다 라고 볼 만한 증거도 사실은 딱히는 없죠. 없어요, 증거는. 다만 이런 건 있는데, 그 음양오행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궁예가 내세웠던 게 그 연호가 수덕만세인데요. 여기서 이제 수는 물 숫자죠. 이게 음양오행설에서 나오는 건데, 보통 정권교체 기에 그 기운의 변화를 얘기하며 당대의 혁신세력 혹은 모반세력들이 많이 내세웠던 슬로건이죠. 음양오행. 대표적으로 황건적, 노란색, 흑, 토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라가, 기존에 또 한나라가 불화였기 때문에 음양오행상의 순서로는 화생토, 화 다음엔 토가 오거든요. 흐름이. 그리고 이제 금생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라가 이제 금으로 보잖아요. 뭐 금관도 만들고 금중시하고. 그러니까 신라 다음엔 물이 온다 해서 궁예가 금생수 해서 수덕만세라고 한 거다. 보통 이렇게 보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진시황이 오행 중에 수덕을 가장 숭상했습니다. 법가의 대명사인 진시황이 바로 수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했다는 거죠. 이 수가 그러니까 물, 그러니까 차갑잖아요. 그래서 이 수덕은 상징적으로는 바로 냉정한 법치를 상징합니다. 근데 궁예도 연호가 수덕이네. 수덕 만세. 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엄정한 법 집행 만세. 물론 아닐 때도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이 제정되면 될수록 주먹이 곧 법이다. 힘이 법이지 하는 깡패들은 귀찮죠. 예를 들어 법 없으면 그냥 내 부하들 몰고 가서 별 죄도 없는 민가 쳐들어가서 해집고 빌려준 돈 10배 받아내고 와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걸 처벌하는 법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죄를 졌다 이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법과 재판이 없으면, 근데 얘가 이제 유력 호족의 아들과 친구야. 그러면 적당히 로비해서 샤바샤바 죄값 안 치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법을 디테일하게 제정하면 이런 나쁜 놈들은 뭐 곤장 10대 이렇게 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엄정한 법 집행을 당하는 쪽 입장에선 특히 당대에는 글을 쓰고 기록하는 게 철저히 기득권들의 점유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어쩌면 궁예의 관심법이라는 것도 기록을 남기는 측에서, 즉 기득권자들이 궁예의 엄정한 법 집행과 그에 따른 처벌을 비꼬기 위한, 비꼬기 위한 이미지 공격을 위해 만든 혹은 과하게 부각시킨 그런 만들어진 사례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시대는 저처럼 별 볼일 없는 서민도 글 쓰고 말하고 기록 남길 수 있지만 옛날엔 힘없는 백성은 전혀 기록이란 걸 남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까 삼국사기에 나온 궁예의 엄청난 복잡하고 체계적인 관제 개편, 관제를 개편한다는 건 그 관제별로 다스릴 업무 분할 체계, 즉 규정, 즉 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함께 제정을 했었다는 얘기겠죠. 규정 없이 어떻게 관제 체계가 나오겠습니까? 하여 그런 식으로 가정해 본다면 결국 철저히 민중의 힘으로 왕위에까지 오른 궁예는 중앙적 관제와 규정, 법 등으로 하여 끝내는 자신이 원하는 민중을 위한 정치를 변심하지 않고 하려고 했다. 자신이 어렸을 적 겪었던 그 무법천지, 천민으로서의 삶, 그 고통, 그걸 덜어주려는 정치체계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 개혁에 손해를 보는 거대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서히 궁예에 대한 반대파로 집결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관점이 있는 거죠. 이게 정답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미친놈 궁예라 보는 그 가장 상징적인 거, 또 하나가 있는 게 지금 궁예의 미륵참칭 그거 아닙니까? 그것도 좀 한번 살펴보죠. 경영까지 온 거. 궁예는 자기가 미륵이라는 왜 그런 자아도취 황당한 발언을 해댔을까? 궁예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게 일반적인 시선인데요. 물론 궁예의 이 참칭이
철저히 개인적 욕심에 의한 자기 신격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보편적 견해죠. 그걸 또 틀렸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반대쪽 의견의 경우에는 뭐 꼭 신격화 이런 것보다 그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런 견해가 있는 거죠. 이 미륵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래불이라고도 하지요. 아주 먼 미래에 나타나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추 미륵이 내려오고 만들어지는 세상에 대해서는 땅이 유리와 같이 평평하고 깨끗하며 꽃과 향이 뒤덮여 있다. 나라엔 수많은 보물들이 길거리에 즐비하지만 그에 대해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워댔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린 이런 거를 위해 서로 다투는 일은 없다 라는 말을 한다 등등. 특히 우리 역사의 미륵신앙은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울 때 찾아왔고 바로 이 삼국시대, 후삼국시대, 신라 말기 아주 큰 유행을 했었죠. 사실 당대 정치 지도자가 미륵을 자칭하는 것은 우린 궁예가 혼자 미쳐서 정신 나간 짓을 했다고 알고 있지만 그 예전 시대에 비슷한 일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유명한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같은 경우도 그 모델이 선덕여왕이라는 설도 있어요. 물론 설입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일단 그 체형이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거는 그 상의 체형이 그 분명히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모델로 하긴 했겠죠. 그럼 누구를 모델로 했겠느냐. 당대에 뭐 아무 사람이나 모델로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여왕을 모델로 했을 가능성이 있죠. 선덕여왕이 애초에 왕위에 등극할 수 있었던 것도 미륵신앙, 선덕여왕이 하생한 미륵이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펴서 등극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미륵 자칭은 궁예 이전에 이미 선덕여왕이 선배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선덕여왕뿐만 아니고 백제 성왕도 스스로 미륵을 자칭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측천무후 같은 경우도 스스로 금륜 대성 신황제, 이게 이제 불교 전륜선왕의 개념을 가져온 건데 이것도 말하자면 궁예의 미륵 자칭하고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 참칭은 우린 그저 궁예라는 광인이 혼자 미쳐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당대 및 그 이전에 그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차용했던 제법 보편적인 정치적 수법이었다는 거죠. 궁예만 그랬던 게 아니다. 그러니까 궁예 혼자 미친놈 짓을 했던 그런 건 아니었다. 다만 이것이 궁예가 본래 미륵신앙의 근원, 즉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 본연의 목적을 따르기 위해 도입을 한 것이냐, 그게 아니면 그저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권력만 강화하기 위해 그런 것이냐, 이게 문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예 본인도 원래는 승려 출신이고 하다 보니 스스로 불경을 직접 저술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석총이란 당대의 고승이 있었는데 이 궁예의 미륵신앙 경전에 대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전부 요사스럽고 괴이한 말뿐이다. 이 평을 들은 궁예가 대노에서 석총을 철퇴로 척살했다고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사실 폭군이라고 할 만한 짓이죠. 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참혹한 짓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 이렇게 보기도 해요. 궁예와 석총 이 둘의 논쟁이 단지 교리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스탠스의 차이에서 나온 갈등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석총이 왕건파였다는 견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예 대 석총이 아니라 실은 궁예 대 왕건의 갈등이다 이건. 신라 말기 진표라는 대고승이 있었는데 이 진표의 뒤를 잇는 인물로 석충이라는 고승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석충하고 여기 궁예하고 갈등한 석충하고 거의 동일 인물로 보는 견해가 많거든요. 근데 이 석충이 어떤 일을 했냐면 대고승 진표의 그 간자와 가사를 왕건에게 전해주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져요.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궁예 왕건이 사이가 좋다가 갑자기 틀어진 걸로 알지만 실상은 고려사의 궁예가 왕건의 모반을 사전에 감지하고 뭐 다그쳤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이 둘의 갈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궁예가 왕건의 앞마당 성악을 뛰쳐나와 왕건의 앞마당을 뛰쳐나와 철원으로 옮겨간 게 904년 멸망한 게 918년 뛰쳐나와서 옮겨왔으니까 최소 14년 이상의 갈등이 있었을 수 있는 거죠. 이 왕건과 갈등하던 차에 석총 혹은 석충이란 유력한 승려가 왕건 쪽으로 대놓고 넘어가자 그걸 숙청한 것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이외에도 교리적으로 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궁예를 옹호하는 관점도 있고 궁예를 비판하는 관점도 있는 건데 이 중에 우선 1번은 그 거의 유일하게 이 궁예가 민중 출신으로서 직접 나라를 만들고 직접 왕이 된 인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려운 경전 같은 것을 민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편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해 기존의 주류 교단과의 갈등에 부딪혔던 것이다 라는 관점도 하나 있고 이게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죠. 정말 그럴 거면 그 친민중적 성격의 경전이라는 게 후대에 좀 남아서 내용이 전해진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법한데 뭐 최소한 민중들은 그럼 좋아했어야 하니까 구전으로라도 좀 많이 전해진다거나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실질적 의미가 없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아니었겠느냐 라는 거고 근데 이제 또 이 반대로 또 궁예를 긍정적으로 보신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또 반론을 또 펴는 또 논거가 있는 게 궁예의 이 경전이 어쩌면 그 자신만의 친민중적 제정일치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도와 포함되었던 건 아니었겠느냐. 근데 그게 이제 약간 기존 주류교계가 못했던 걸 내가 하겠다라는 식이다 보니 그래서 충돌이 났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정말 가장 좋게 궁예를 봐주는 거고 그야말로 자신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자기 신격화를 위해 미륵 참칭을 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죠. 크죠. 또 석총이 진짜 정치적 입장 차이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궁예가 황당무계한 잘못된 교리를 설파해서 뭐 지가 무슨 뭐 구세자다 뭐 이래가지고 하도 그래서 정당하게 비판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도 궁예가 말 같지도 않게 자기가 영웅임네 구제자네 말을 해대니까 그런 비판을 한 거다. 일 수 있죠. 충분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궁예가 자칭한 이 미륵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는 미래불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구제가 어떠한 것인가 또 저도 불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려고 해봤는데요. 그렇게 좀 알아보다가 관련해서 그 구제에 대해 성철 스님께서 해주신 너무 좋은 말씀을 하나 듣게 되어서 함께 공유해볼까 합니다. 그 법정 스님과의 대담 중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먼저 법정 스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세계의 많은 학자들, 특히 토인비 같은 역사가는 현대 문명의 해독제로서 불교 사상을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이야말로 인류 구제의 길잡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의 근본 사상은 무엇이며 그것이 오늘날 인류에게 기여하기 위해서 불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거 아주 좋은 말씀인데 내가 무슨 불교를 잘 안다 자처할 순 없지만 내가 아는 한도에서는 분명히 불교라는 것은 근본 사상은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중생이 본래 부처, 그리고 현실 이대로가 극락세계다. 현실 이대로가 절대다.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 불교의 근본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불성불하면서 중생을 부처로 만든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하자면 방편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중생을 부처로 만든다는 건 부처가 아닌 중생을 부처로 만든다, 변하게 만든다 이 말인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불교의 근본은 금방도 얘기했지만 중생이 본래 부처고 현실이 본래 절대, 이대로가 절대, 이대로가 극락세계다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이 본래 부처인 이것을 바로 보고 현실이 본래 절대 극락세계인 이것을 바로 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중생 중생 사바세계 사바세계 하나? 내가 늘 비유로 말하는데 아무리 한낮에 해가 떠서 광명이 우주에 충만해 있어도 눈먼 사람은 보지 못한단 말이오. 눈 감은 사람은 말이오. 설사 아무리 눈 감은 사람이 광명을 보지 못해도 광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언제든 해는 떠서 온 우주를 비추고 있다 말이요. 그러니까 광명 속에서 살면서도 눈 감으면 광명을 보지 못한다 그 말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이 본래 부처고 이 현실이 본래 이대로가 절대이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있다 말이요. 그래서 본시 부처인 중생을 바로 보지 못하고 본시 절대인 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근본은 마음의 눈을 바로 뜰 것 같으면 광명을 따로가 찾을 것도 없고 극락세계를 따로가 찾고 부처를 따로 찾을 일도 없단 말이야. 눈만 떠보면 온천지가 전부가 전체 다 광명 아닌 게 없단 말이야. 그럼 이리 가도 부처, 저리 가도 부처, 여기도 극락세계, 저기도 극락세계, 이리 되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다 안 되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방편으로 부처님도 극락세계를 서방으로 얘기한 일이 있는데 서방으로 얘기한 건 중생들이, 사람들이 마음의 눈을 감고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 어느 표준을 하나 말해주기 위해서 서방을 얘기했는데 육조스님 말씀하신 게 있거든. 그럼 동방세계 사람은 염불에서 서방세계로 가면 서방세계 사람은 염불에서 어디로 가나 말이오. 그 말이 참 좋은 말씀이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무슨 방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방이라 하는 것도
사람들의 어느 표준을 세우기 위한 방편이지 사실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만 뜨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본래 광명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자체가 광명이니까 말이요. 그러니까 마음의 본래 광명을 보게 되면 전체가 본래 부처고 전체가 본래 극락세계인 걸 알게 된단 말이요. 그리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이거거든.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섬긴다 이겁니다.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모든 존재를 갖다가 그러니까 구원이니 하는 건 우리 불교엔 없습니다. 왜냐면 구원이란 건 못난 사람을 구한다 이 말이 되는 건데 구원이란 건 없단 말이야. 모든 사람을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섬긴다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불교를 믿는 첫 조건이 뭐냐 하면 모든 생명 모든 존재를 부처님같이 모셔라. 모든 존재를 부모같이 모셔라. 모든 사람을 존재를 스승같이 섬겨라. 요게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요새 보면 구제사업 그러는데 구제사업은 우리 불교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모든 존재가 부처지만 가다 보면 옷이 없을 때도 있고 양식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옷 없는 부처, 양식 없는 부처 이렇게 하고 가서 부처님을 모시고 섬기는 거지. 저 사람이 옷이 없으니 불쌍하다. 저 사람이 양식이 없으니 불쌍하다. 불쌍하다고 구해준다 하면 저쪽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전부 인간의 근본 존엄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구하는 것이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소리거든. 불공이란 중생을 돕고 남을 도우는 것이 불공이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냥 불공이다 이 말이 아니고 저쪽 상대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 자기 아버지가 배가 고프단 말이요. 그럼 자기 아버지 불쌍해서 밥 갖다 준다. 그건 큰 소리거든. 자기 아버지를 모르는 소리다 그 말이요. 자기 아버지가 병이 났단 말이요. 병이 나니까 불쌍하니까 그걸. 그건 아버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상대를 상대할 때는 근본이 어디 있냐 하면 저쪽 가치부터 먼저 봐야 돼. 모든 상대가 부처란 걸 알아서 모든 상대를 상대할 때 이쪽에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면 부처님 같이 섬기고 부모 같이 모시고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 생활의 근본 조건입니다. 조건이기 때문에 불공의 상대가 무엇이냐? 남을 도우는 게 불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쪽 상대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불공이다 그 말이요. 남을 도움으로써 불공이 됩니다. 그냥 불공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불공하자 불공하자는 기거든. 그리 되면 불공만 하게 되면 처처에 거기서 무슨 싸움이 있을 수 있는가? 모든 존재의 근본을 다 제가 알아서 모든 존재가 근본은 부처니까 말이요. 그 부처님을 모시고 섬긴단 말이요. 조금이라도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이렇게 하면 그건 역행이라 그 말이야.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소리인데 불공하자 불공하자는 말이 모든 상대가 전부 불공이 된다. 모든 중생이 전부 다 부처니까 모든 중생을 돌보고 모시는 것이 불공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금방도 얘기했지만 자기 부모가 배고픈데 불쌍하니까 밥을 갖다 준다 하면 그건 큰일 날 소리 아니에요? 그럼 부모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부모는 봉양하는 기란 말이요. 모든 존재가 전부 부처니까 모든 존재를 봉양한단 말이요. 그럼 남을 돕는다는 거, 남을 불쌍하게 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기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처고 그러니까 모든 부처를 모시고 부처님을 존경하고 이러니까 극락세계가 어디 갈 필요가 있어? 이대로가 극락세계가 아닐래야 아닐 수 없고 그러니까 조금 부처 말한다면 모든 인간이 모든 생명이 본래 부처라는 것 말이요.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법정스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정말 불공의 진짜 의미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두 절에서도 합니다만 불공은 불전에다 뭐 차려놓고 똑딱거리는 걸 이걸 불공으로 삼고 있는데 방금 스님 말씀처럼 그런 불공을 한다면 처처의 부처이고 처처의 법당이기 때문에 세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불공의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절이지 절은 불공을 하는 곳이 아니다 이깁니다. 그런데 요새 순전히 내 명예 복빌고 말이여 남이야 죽든가 살든가 일이 되면 그러면 그건 불공이라는 것보다도 부처님 말씀은 꿈에도 모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늘 하는 소리거든. 절에서는 부처님께 불공하는 법을 가르쳐서
모든 존재가 부처란 걸 가르쳐서 모든 존재를 받들게 하는 이게 불공 아니냔 말이요. 그래서 늘 불공하자 불공하자 하는 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사실 대부분은 사람 때문이잖아요. 상처 주고 짓밟고 배신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빼앗고 부당한 무언가를 강제하고 이렇게 사람 간에 서로 하니까 우린 끝없는 고통을 겪는 거죠. 근데 정말 스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를 세상에 존재하는 내 모든 이웃을 부모님처럼, 내 부모님처럼, 내 스승님처럼 섬긴다면 과연 이 세상에 고통이 남아있을 것인가? 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로 우리가 내 옆에 이웃, 내 앞에 사람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그 많은 상처와 괴로움, 그런 것들이 남아있을 것인가? 정말로 우리가 남을 대하는 걸 나보다 돈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나보다 힘없다고 배신하고 짓밟지 않고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나의 부모님 섬기듯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사실 우리 모두는 같은 신의 피조물, 신의 섭리이죠. 너도 나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에 남을, 내 이웃을, 내 동료를, 우연히 만난 저 타인을 괴롭힌다는 것은 바로 신의 뜻을 저버린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그 역시 신의 뜻으로 세상에 나온 존재이니 말입니다. 신의 뜻을 따른다, 무슨 종교를 믿는다 하면서 정작 내 앞에 사람은 힘이 없다고 비웃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일부 사람들의 경우도 종종 봅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말로는 신의 뜻을 따른다고 해도 실제로는 신의 뜻에 반하는 분들이겠죠. 우리가 만일 정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 보듯 신의 뜻을 섬기듯 서로서로 존경하고 존중하여 대해준다면 그곳이 바로 극락이 될 것입니다. 신의 뜻은 멀리 있지 않다. 구원의 길도 멀리 있지 않다. 구세주도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내 옆에, 내 앞에, 이웃, 사람. 내 옆에 이웃, 그가 바로 나의 구세주다. 하지만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지만 또 그곳에 가는 건 어렵죠. 쉽지 않죠. 가장 가깝지만 또 그렇게 가장 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례로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저 사람이 먼저 나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또 배신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선의 길을 가려면 엄청난 의지와 동시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강력한 의지와 지혜가 없으면 인간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그 숱한 배신과 탐욕, 빼앗음, 짓밟음 등의 상처, 피해를 받고 무너지게 되니까요. 보통 사람이 악인이 되는 프로세스가 처음부터 악인이었다기보단 악인에게 당해서 그 피해의식에 자신도 악인으로 물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 악의 전염성이 선의 전파성보다 훨씬 사람 마음을 강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이 세상엔 악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린 악에 전염되지 않으려면 악의 공격과 배신, 짓밟음에 무너지지 않을 지혜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겁니다. 선한 마음과 동시에 그런 지혜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하나하나 많아져 나갈 때 우린 비로소 부당한 고통이 없는 세상에 가까워져 갈 수가 있겠죠. 이건 제 생각인데 애초에 궁예가 내세웠던 미륵, 그 미륵 사상도 본래에는 무슨 궁예나 선덕여왕 같은 영웅적 정치인이 나와서 뭐 다 해결해서 뭐 극락을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미륵은 어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 지혜의 상징 같은 게 아닐지 싶어요. 악에 패하지 않고 선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미륵이 아닐까. 남을 이겨먹고 짓밟아서 이익을 편취하면 그것이 곧 행복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고 내가 강하고 능력 있으니 이렇게 누리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근데 그렇게 남을 짓밟아 이긴 사람, 그 자식도, 그 손자도 계속 그렇게 이기기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나 자신도 그렇죠. 언제까지 이긴다는 보장이 없죠. 복싱도 링 위에 영원한 승자 없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모두가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사실은 자명한 거죠. 어쩌면 궁예에 대한 석총의 비판도 바로 이러한 그 구제란, 극락세계란 이렇게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가야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궁예 같은 정신이 자기가 메시아가 돼서 구원해주겠다라고 혹세무민하니까 그걸 합당하게 비판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궁예도 나중에 호족 대연합에게 반격을 받을 때 민중들이 그를 지켜주지 않죠. 이 사서에 따르면 도피 후 몰래 보리를 베어먹다가 백성들에게 척살당했다고 나오는데 이거에 따르면 궁예는 결국 민중들에게조차 버림을 받은 거죠.
그럼 나름 중앙집권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민중의 구원자를 자칭했던 궁예는 왜 버림을 받게 된 건가? 근데 이게 또 그 경제정책의 실패였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예가 도읍을 천원으로 옮겼는데 여긴 내륙 한가운데 아닙니까? 근데 고대 국가들 대부분은 고구려 옛날 국내성을 제외하면 대부분 해안가 쪽에 좀 치우쳐 있잖아요. 뭐 개성, 평양, 한양, 경주, 해안가에 상대적으로 더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상관없어요. 없는데 왜냐하면 요새는 자동차, 기차가 있으니까. 근데 그땐 그게 없었잖아요. 이 모든 짐을 인마가 날라야 하는데 그래서 옛날 국가들 그 물류 가장 좋은 수단은 역시 수운이었죠. 배로. 근데 수운이라고 하면 해안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 좋겠죠. 이 바다 건너오는 여러 물품 같은 것들이나 뭐 여러모로. 근데 이 철원이 지금은 차가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이 당시엔 물류상으로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위치였죠. 아무래도 당시도 해안가 주변으로 경제적 부, 이 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물론 철원 자체도 현재도 강원도 정상급의 쌀 생산지인 등 굉장히 자체적 생산력도 좋은 곳이긴 합니다. 근데 이때 궁예가 황해도 구고구려 지역계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 구백제계 청주 주민을 무려 1천호나 철원으로 이주를 시키거든요. 근데 당대에도 원래 철원 백성들 정도는 자체 철원 생산력으로 커버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1천호가 넘어오면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구백제 지역 세력을 끌어들여 힘의 균형을 맞추려 한 건 정치적 포석이었지만 그를 통해 발생될 경제적 문제를 궁예는 면밀히 계산을 하지 못했던 거죠. 당연히 기존 생산력은 기존 주민들 양에 맞춰져 있었을 텐데 그러면 늘어난 식량 수요는 어떻게 충당해야 됩니까? 밖에서 사와야죠.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안 좋은 교통수단 등으로 인해 일일이 사람이 날라야 하니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을 거고 내륙 한복판이니 그로 인해서 도읍 내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궁예가 왕성을 엄청나게 크게 지었는데 이게 당연히 평지에 지었을 거고 그건 곧 경작지였을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그나마의 경작지도 줄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궁예 왕성이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하죠. 그 터가 지금은 대부분 비무장지대에 들어가 있어서 가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일설에는 당시 천도 후 그 이전에 비해 쌀값이 뭐 몇 배가 뛰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중들 삶은 박살이 나는 거죠. 특히 고생스럽게 청주에서 이사 온 구백제 지역계 주민들과 호족들은 궁예가 내 편 만들려고 데려온 건데 오히려 이 궁예에 대한 매우 그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당초 그의 의도와는 달리 확실하게 편이 되어주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죠. 게다가 거대 공성을 축조하는 엄청난 비용은 다 백성들 부담이었을 거고 이 삼국사기에는 궁예가 행차 나갈 때 200명이나 데리고 다녔다라고 그 사치를 비난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왕이 200명 정도는 데리고 다닐 수 있거든요. 뭐 정조 같은 경우는 2,000명 넘게 끌고 행차도 하고 다니고도 했는데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도읍 주민들에겐 이 200명 행차조차도 아주 사치스러워 보였을 수 있죠. 이렇게 결국 호족들, 민중들까지도 서서히 등을 돌리게 되는 궁예는 사실 아까 소개드린 그 궁예가 왕건에게 너 영모 꾸몄지? 나 관심법 오케이? 했던 것도 우린 궁예 공포정치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어쩌면 세력적으로 궁예가 너무 약해지고 왕건이 너무 세져서 영모 의도를 알아도 궁예가 왕건을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던 걸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결국 너무나 많은 세력들이 등을 돌려버린 그 궁예는 왕건의 회심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뭐 왕건도 아 이젠 이길만 하다 하니까 결행을 했겠죠. 사서에는 궁예가 그냥 화들짝 놀라 도망갔다는 식으로 허무한 결말을 그리고만 있지만 실제로 궁예가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아서 막판까지 치열하게 항전했다는 민담들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설화적으로 그 지명 같은 걸로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 명성산이라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철원에 있는 산인데 이 민담적으로는 여기가 그 왕건에 대항하는 궁예의 항전지였다고 알려져 있죠. 이름이 왜 명성산이냐면요. 이 명이 그 울명자거든요. 이 민담에 의하면 궁예는 이 명성산에 성을 쌓고 왕건에 대한 최후의 항전을 벌이려고 했는데 왕건의 군대가 철저하게 퇴로를 막고 공격하자 대부분의 군사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고 이때 궁예는 어찌어찌 도주를 했는데 끝내 도망치지 못한 궁예의 가족, 식솔들과 병사들은 그 왕건 군사의 포위망이 좁혀오는 걸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거기서 이제 목 놓아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명자 써서 그 산 이름이 명성산이 되었다.
그리고 포천 일동면에 강시봉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원래 삼국사기에는 궁예 부인 강씨를 궁예가 그냥 죽였다고 나오는데 이 강시봉 설화에 의하면 이곳으로 유배를 시켰었다는 거예요. 후일 왕건에게 처참히 패한 궁예가 빈 털터리가 되어서 지난 일을 사과하기 위해 이 전 부인을 유폐시킨 강시봉으로 오게 되는데 다시 만나려 했던 옛 부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는 거죠. 그래서 한을 가슴에 품고 그냥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럼 민담상 궁예의 최후는 진짜 어떠했는가? 이 철원적 민담이 하나 있는데요. 이 빈털터리가 되어 쫓기게 된 궁예는 그 깊은 산골짜기로 숨어들어와 열매 같은 걸 따먹으며 버티게 됩니다. 그러다 그곳에 은거하는 한 고승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고승에게 궁예는 묻습니다. 내 처지가 비록 지금 이리 되었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오. 어디 용자모장할 곳이 없겠소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와신 상담에서 다시 용이 승천하듯 재기할 곳 어디 없냐 하는 얘기죠. 이에 고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이 좁고 깊은 계곡까지 쫓겨와서 어찌 이제와 그런 곳을 찾는단 말이오.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참담한 현실을 재차 자각하게 된 궁예는 아, 이제다 끝났구나 라는 말을 남기고 몸을 던지려 절벽가로 가는데 그때 이제 물속에 떨어진 건 아니고 절벽에 그대로 선 채로 운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후 궁예는 그대로 굳어버렸는데 거기에 근처 백성들이 와서 금으로 된 관을 머리에 씌워줬다고 합니다. 이 금관을 여러 도굴꾼들이 가져가려 시도했지만 가져가려 할 때마다 천둥이 치는 등 천재지변이 일어나 하늘이 무서워 감히 끝내 누구도 가져가질 못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예는 민중들에게 사랑받던 왕이었을까? 이 민담을 보면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연민은 받았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궁예 이야기는 정리를 하고요. 물론 궁예가 그냥 폭군이었다는 설도 있고 당연히 그게 정설이죠. 그게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물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얘기야 유치원생도 다 아는 것이니 굳이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데이터 낭비할 일도 아니고 리바이벌 할 필요는 없기에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의 관점들을 여러 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소개드린 게 다 맞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정답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 편은 그 지금 고려 이야기라는 다섯 편 정도 계속 했기 때문에 삼국지기로 가서 동탁 한번 다뤄볼까요? 동탁, 그는 정말 폭군이었나 라는 테마로 다음 편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정말로 폭군이었나 시리즈는 뭐 다른 거와는 틈틈이 해나가는 그런 시리즈로 가끔씩 할까요? 진시황도 할 거고 광해군, 연산군, 기타 다른 왕들 혹시 알고 싶으신 폭군 있으시면 뭐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그 응원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부족한데 많은 여러 가지 또 댓글로 도움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나 깊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